충북대와 교통대 증평 캠퍼스 통합 논의가 감정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통합하겠다, 안 된다, 법적 대응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전합니다. 충북대와 교통대 증평 캠퍼스의 통합 논의에 교통대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충북대 교수회가 반격에 나섰습니다. 충북대 교수회는 교통대 교수들의 요청으로 통합 논의가 시작됐다며 보건 의료가 주축인 교통대 증평 캠퍼스는 의과대와 병원이 있는 충북대와 통합해야 상승 효과도 낼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적 조치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꽉 막힌 정말 상식 이하의 태도를 하고 있어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이에 대해 교통대는 통합 논의 이면에 충북대 측의 선동이 있었다며 소속 교수 징계는 물론 충북대에 대한 고소고발까지 예고한 상태입니다. 어떤 논의를 해보자라는 얘기도 공식적으로 전혀 없었습니다. 학생들까지 만나가지고 이렇게 설명회를 진행하고 이런 부분들은 같은 지역에 있는 대학으로서 정말 그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양측의 갈등은 D등급 평가를 받아 학과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앞둔 교통대 증평 캠퍼스 7개 학과 교수들이 부분 통합을 요구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구조개혁 후폭풍이 대학 간 감정싸움으로 번지면서 자율통합을 희망하는 두 대학 구성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